뭔 새끼 아니고 반센터만 놓지. 내가 그 말 듣고 왜 그러세요? 그럴 성질이 못 된다니까. 지도교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매력을 느꼈지. 어릴 때부터 걔를 좋아했는데. 그래 제대하면서부터 그 걔를 쭉 60년대, 67년대 아. 그때부터 기르던 그 69년도 그걸 쭉 길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직업과 취미와 일치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내가 아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선조하고 되고 싶어서 되려고 충무로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건너편은 다 개가게고 좌측은 다 오토바이 가게야. 예. 이 역사를 보니까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좌측은 중앙시장을 그랬어. 자전거 가게야 돼 그게. 그게 오토바이로 바뀐 거야. 예. 세월 자전거. 자전거는 중앙시장으로 가고 충무로는 충무로를 퇴계를 하고 해. 거기는 오토바이 시장이야. 그 내가 오토바이 모험을 좋아하니까 오토바이 선수도 하니까 오토바이 좋아하고 객가게 보면서 보니까 그때의 70년대에 벌써 그때 내가 전역을 꼭 한 거는 74년도에 전역을 했네. 군대 생활을 이제 하고 어? 했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아 걔들이 우리 이제 묶여내라고 모여가지고 전국에 묶여내는데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지역에 뭐 부산 제주도 다 있어. 한 달에 좀 모여 한 50명이 모이는데 나보다 훌륭한데 내가 서울 산다고 나를 회장을 시켰대. 국회의 회장이야. 그래 보면 걔들이 조금 야성이 강한데 충무로에 파는 걔들은 보니까 몸이 크고 둥둥하고 모질이 부드럽고 차고 같아. 알고 봤더니 차 앞에다를 붙이더라고. 70년대에 예. 그 당시에 유명한 개가 막 만들어진 개가 악돌이 도우와 그거야. 예. 그분 뭐 훌륭하신데 그분도 그분하고도 말도 좀 하고 그래서 한번 붙으려고 나가서 맞장도 한번 뜨고 막 이래.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분인데 그 운동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 애완동물 보호협회 아까 봤지만 예, 정견협회 예, 회장님이 예. 이동철 회장 거기에 그 심사위원이야. 거의 이응규 선생하고 쌍벽을 이뤘지. 이응규 선생은 진도서 갖다가 양심적으로 진도계를 만드는 분이고 그거는 걔를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분양하시는 분이었더라고. 건너편에 다 걔가 있는데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그때 깨닫고 그 70년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80년대에 국회협회를 주식하게 됐어. 왜? 각 협회에 가서 내가 진도계협회에 초청 심사위원도 하고 서울시 지부장도 하고 그분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했어.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개 싸움을 좋아해. 조금 싸움 잘한다 그러면 밀양에서 개가 와. 알지? 예. 밀양 백구, 예. 창원 백구, 예. 마산 백구. 예.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유명한 뭐 노래기 이런 좋은 개에다가 강렬한 있는 개에다가 일본 기주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피플 한번 더 넣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주로 보여. 백구로 보여. 그러니까 길고 눈짝이 되고 그래서 전국을 막 그때 유명한 개들이 뭐 청진이 뭐 알지 예. 태진이 뭐 알지 예. 그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거의 80%가 된 거야. 그게 후손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 어떻습니까 기주야 그러면 총재님은 비싼 밥 먹고 욕 먹으려고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칼침 맞아요. 누가 말을 들어요. 말씀 조심하세요. 매 협박을 받는 거야. 심지어 집에 전화가 옵니다. 너희 새끼야 조심해라. 너 마누라 무소타지. 너희 여자 찌뿌한다며. 너 이따 밤 2시에 갈 거야. 너 이 새끼야 협회하지 마라. 어? 너 이 새끼야 비싼 맘 먹고 왜 이 새끼야 그래. 이게 몇 백만 원짜리 이 새끼야 기주라 그래. 나 너 니 건 말 안 했다. 어이 새끼야 얘기했다던데. 참 싸움을 붙일게. 매 협박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참 말을 못하지만 수십 번 붙었어. 난 군대에서 육박전이고 레콘돌 배웠어. 레콘돌 뭐냐. 태권도는 정식으로 하는 거야. 레콘돌 넌 치고 브라이 차는 거야. 엎드리고 이거 밟고. 어? 목 치고 그러는 거야. 난 두 방이면 지금도 두 방이면 나 이게 자신이 있어. 그 어떤 놈이 저번에 형 총님 정말 싸움하냐고. 나는 나를 보고 누가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지만 얘가 건달인데도 나를 보고 야 나 좀 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반센터만 놓지. 내가 그 말 듣고 왜 그러세요 그럴 성질이 못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하고 반센터만 놓지. 내가 그 말 듣고 왜 그러세요 그럴 성질이 못 된다니까. 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걸 살았어. 그래서 테레비나가 그래. 나는 개 싸움이고 사람 싸움이고 저번 일이 없다고 그래.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돗개를 기르다가 또 많은 핍박과 비아냥과 도전을 받으니까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강해졌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가르쳤고.